정인영 작가의 작품은요, 작가의 삶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. 작가는 인생에 있어서 수차례의 수술의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작업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. 투병 당시 이 신체의 무력감 속에서 정말 신체의 식물 같았던 느낌은 바로 식물이 지녔던 연약함, 나약함, 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강한 것에 대비되는 어떤 속성으로 치부되지만 작가는 이 강함과 약함, 동양과 서양, 동물과 식물 같은 이 이분법적 대립 구조가 지닌 이 모순적인 경계를 비단을 대접하는 방식으로 희석시키면서 이러한 이중적인 상태에서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. 덧없는 존재로서 유한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이 불안정함, 막연한 느낌, 스치는 생각, 안타까운 기억들은 이 모호하고 단절되고 불구화된 파편들이지만 작가는 그것을 매개로 해서 어떠한 감정을 되살려냅니다. 일련의 사적인 경험에 관한 기억과 흔적의 층위를 드러내는 중첩이라는 제작 방식을 통해서 현재의 상태를 분명히 알 수 없다는 것과 그것이 지닌 이중의 의미를 상상해 보았다고 하는데요. 존재와 시간 사이의 관계는 다층적입니다. 비록 납작한 평면 그림에 불과할지라도 이 얇고 유약한 비단 위에 이전에 남겨진 이 붓질이 스며들고 다음 것이 위에 얹혀져 이어지는 상태는요, 바로 새로움을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남아있는 상태에 덧붙여지고 또 덧붙여진 채로 지속되고 있는 바로 작가의 과거이자 현재 그 자체를 표현한 것이고요. 나의 현재와 현존을 작품으로 이 가시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감정들이 시시각각 겹쳐지고 또 대화의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. 인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정말 영원하지 않음이라는 것, 그리고 한계에 직면했던 과거의 경험은 현재까지 그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. 삶에 대한 희구 같은 것들이 작업 속에 감각적으로 뒤섞이고 작가의 작품을 보는 이들이 시간과 기억의 겹쳐짐에 대해서 스스로 한 번쯤 돌이켜 회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